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올해도 오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도 세상이 말하는 권위로도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가장 아기의 모습으로 포대기에 쌓여 말구유에 누워 이 세상과 마주하십니다. 아기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성장해 갑니다. 또한 아기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환성 속에 계시기도, 때로는 외면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머무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나를 향한 작은 조언도, 시선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다는 것만으로도 크기와 무관하게 수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 프란치스코는 자기를 변명하는 데 빠르지 않고 자기 탓이 아닌 죄에 대해서도 부끄러움과 구질함을 겸손히 참아받는 종은 복됩니다라고 초대합니다. 이 초대는 단순히 견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불편한 그 순간은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나에게 불편한 순간을 외면하기보다는 아기 예수님과의 만나는 전환의 순간에 머물므로써 기쁨을 맛보는 대림의 나날들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